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카카오그룹주 어제 하루만 해도 거의 4조 원 가까이 시총이 증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웰스투자자문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카카오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주가 하락세가 좀 너무 추세를 이탈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카카오 그룹주의 이 주가 하락 요인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미국의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를 3월 달부터 앞당겨지면서 이 관련된 부분이 성장주와 기술주의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해 11월입니다. 코스피 카카오페이의 그 입성으로 카카오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약 100조 원 시대. 뭐 삼성과 SK, LG에 이어 현대차 그룹에 이어서 시가총액 5위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재벌 기업까지 상승의 그 시가총액이 100억 조 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4분기 실적 우려와 더불어서 이 유영준 카카오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경영진 8명이 약 900억 가까운 스톡 매입 옵션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이 관련된 악재가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카카오 그룹 주들의 전반적인 대외적인 부분과 함께 하락세를 보였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고밸류 성장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점과 경영진 문제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증권사에서도 계속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잠깐 언급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렇다면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도 어떤지가 저희가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특히 뭐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 페이에 대한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드리겠고요. 뭐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실적이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7천억과 1,100억대를 예상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약 30, 40% 정도 하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를 예상하면서 최근 목표가도 13만 5천 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하향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텐센트와 또 코인베이스의 밸류에이션 하락이 동종 업종 PER의 어떤 저평가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부의 규제 리스크도 올해 역시도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최근 대선 후보들도 좀 긍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카카오 전반적인 어떤 기업 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는 뭐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선까지는 이 카카오에 대한 신뢰 회복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카카오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IPO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자회사 때문에 카카오 안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랑 밸류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항상 존재했었는데 이게 좀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번에 좀 터진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 뱅크 쪽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카카오의 모든 사업이 카카오 뱅크 페이를 기반으로 금융 위주로 좀 돌아갔기 때문에 뱅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규제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좀 한계가 걸린 걸까요? 네, 최근에 정부의 그 대출 규제 강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 뱅크가 뭐 그만 최근에 중금리 확대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신용자한테 대출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카카오뱅크의 리스크로 좀 작용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이 최근에 카카오뱅크의 1위 자리를 수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정도에는 아마 KB 금융지주에 좀 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카카오뱅크가
3분기 실적이 지난해 좋았습니다만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대주화 또 중금리대출 확대 정책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작용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이 혁신성과 편의성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뭐 이런 측면, 최근에 기존 금융사들이 플랫폼을 좀 확장시키고 있고 편의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는 서서히 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 들고요. 카카오뱅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75배가 넘는 올 실적 기준 그런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 봤을 때에는 리스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카카오뱅크도 규제 리스크를 뛰어넘기는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어렵다라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사실 작년에도 거의 굵직한 IPO가 카카오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올해도 뭐 엔터나 좀 대기하고 있는 IPO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계열사들이 계속 IPO를 할 때 이 카카오의 가치가 이제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런 게 올해 더 부담이 되진 않을지 아니면 상장하는 기업 자체에서 좀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은데 뭐 최근 그 CEO의 먹튀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뭐 내년 올해 말 정도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먹튀 논란으로 인해서 CEO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경영진이 900억대에 이르는 이런 시세 차익을 좀 형성됐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도 스톡 옵션 규모가 좀 작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신다면 이번에 어떤 규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한 이번 IPO에 대한 어떤 부담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IPO에 대한 부담감대까지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저희 그러면 전반적인 카카오 그룹들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연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처음으로 시각총액 100조 시대를 열면서 시총 기준 5대 그룹 반열에 올랐는데요. 불과 2개월 만에 시총 100조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의 상황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오딘의 가파른 성장세로 지난해 주가도 고공행진했습니다. 오딘은 지난해 7월 NC소프트 리니지를 제치고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통합 일별 매출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 카카오게임즈 매출은 오딘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오딘과 함께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58% 감소한 1,400억 원대로 추정되면서 카카오게임즈 주가는 지난주 목요일 14%나 급락한 건데요. 이에 주가는 7만 원대로 내려앉았고 어제 종가는 74,2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딘 포함 주요 게임들의 매출 성장성이 대폭 부진한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도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NFT나 메타버스 잠재력은 가치 상향 요인인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떠한 과제로 작용할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류 대표는 주요 경영진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상장된 카카오페이 주식을 상장 한 달 만에 총 44만 주를 대량 매도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류 대표 매각 차익은 457억 원이었는데요. 12월 8일 시간의 매매로 매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는 주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내 하락하면서 지금까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각 다음 날 주가는 한때 21만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전거래 카카오페이는 14만 8,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자사주 매각은 꼭지 신호라는 게 투자자들의 중론인 만큼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더욱이 카카오페이는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그래도 영업이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MTS 출시가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의 성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카오뱅크입니다. 2020년 8월 6일에 상장한 이후 기세를 올리던 카카오뱅크는 그달 20일 종가 9만 1,000원을 기록하면서 시총 43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같은 날 시총 21조 원을 기록한 금융선두주자 KB금융과 비교해도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와 KB금융 모두 시총 24조 원대, 격차는 불과 2천억 원 남짓으로 좁혀졌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부터 쭉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카카오뱅크가 높은 가치 평가를 받았던 건 은행업이어서가 아니라 은행 라이센스를 가진 플랫폼 기업이었기 때문에 요즘같이 성장주가 흔들리는 시기에는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PER과 PBR을 놓고 비교해도 카카오뱅크 PER은 165배, KB금융은 PER이 4.3배고요. PBR은 카카오뱅크가 5.5배, PBR은 KB금융의 PBR은 0.5배로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이번 1분기 중 비대면 주택담보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서 과연 이 부분에서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요즘 굉장히 부진한 카카오 그룹주들의 현황 점검하고 오셨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의 이슈들 정리를 하고 와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카카오 뭐 저점 매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이유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두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두나무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게 어느 정도 밸류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그런 주장이 틀리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나무 지분율 약 20%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의 어떤 지분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NFT 이런 신사업이 주가 반등을 좀 이끌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자회사의 상장도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기업 가치 어떤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업에 대한 성장성과 어떤 기대감이 좀 큰 그런 카카오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사업 투자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늘리고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를 좀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규제 이슈가 전폭적인 이익 성장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회사 개편을 통해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등을 통해서 신사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뭐 이 부분 뭐 참고하신다면 뭐 서서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안한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주가의 추이를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할 때 단기 바닥권이 형성되는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주가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일단은 좀 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기대감을 모아올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결국은 괜찮을 수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이런 확인을 좀 해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미처 이렇게 낙폭이 커지기 전에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기다려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요? 최근 밸류에이션과 더불어서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금융투자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연기금과 투신권 역시도 카카오 전반적인 그룹주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바닥을 좀 논하지 말고 이런 NFT와 메타버스 등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급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를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큰 규모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추세 전환되는 걸 보고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은 없다. 네,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정 불안하시다면 비중 축소 정도는 저희가 좀 고려해 볼 만해도 괜찮겠죠? 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런데 또 신세계 쪽에서도 여러 가지 오너리스크가 발생을 했고요. 오너리스크의 뭐 가장 최고라고 한다면 뭐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도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예비책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예상을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대기업 오너리스크가 나오게 된다면 그 기업의 주가를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너리스크가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뭐 신세계 조영진 부회장이 멸공이라는 어떤 그런
인스타그램에 내용을 올리면서 정치권과 또 연결되면서 주가 리스크가 좀 작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오늘 리스크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2015년 말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어떤 재산 분할권 때문에도 리스크가 좀 있었었고 뭐 이전에 이재용 그룹 부회장의 구속 수감됐을 때 2017년도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측면도 있었고요. 2016년 말에 롯데 형제나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명한 2014년 12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이때도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1개월 정도 이후에는 다시 복원이 됐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CEO 리스크보다는 결국에는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이라든가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주가가 움직였지 결국엔 오너 리스크는 크게 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펀더멘털 영향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저가 매수에 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측면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오너 리스크가 부각된다는 건 역시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도 참고하신다면 뭐 이 부분이 카카오뱅크 그룹 카카오 그룹주들과의 연관성이 뭐 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본다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오너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사실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진입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카카오는 또 약간 다른 이야기죠. 이제는 성장성에 대한 의문점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함께 분리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